이번 문제는 영상 문제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다음 그림들은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음표에 들어가야 할 그림은 무엇일까요? 에이, 비, 씨, 디 중에서 하나가 저 물음표에 들어갑니다. 답판을 들어주세요! 지능지수 상위 2%만 풀 수 있다는 멘사 문제 몇 명이나 맞췄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아쉽게 탈락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번 문제까지 9명 생존. 과연 몇 명의 학생이 부활할 것인가? 선생님들의 방석 빼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넘어졌어요. 터치하시고 터치. 자,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9, 50, 51, 52, 53, 54, 55, 56, 자, 67, 68, 6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까지 73, 74, 75. 예, 여기까지입니다. 통영 동원고등학교 도전 한 번 더 결과 75명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통영 동원고 84명이 도전을 이어갑니다. 먼저 중요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통영 우광대 제2마당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들 말 듣거라. 너거제를 논지컨대 응기처참하였지만은 인간의 도리로서 참아 죽이지 못하였고 특기 용사일 때이니 이 길로 돌아가서 백민들을 사랑하고 농민들을 도우렸다. 예. 깍기 물러가거라. 예.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의 존내 얼씨구나 절씨구. 통영 우광대는 조선 후기 양반의 행패에 대한 울분을 이것으로 승화시킨 총 다섯 마당의 가면극입니다. 이것은 문학작품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실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쓰는 것인데 비지배층이 지배층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예술적 수단이자 표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 불러주었을 때 그는